안녕하세요. 슬기롭다 유튜브의 도시촌노입니다. 오늘은 미럼에게 초코빵을 먹이면 초코맛이 날까? 라는 다소 엽기적인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아리와 닭 키우기가 주 콘텐츠인 슬기롭다 유튜브에서 갑자기 이런 엉뚱하고 엽기적인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느 날처럼 병아리와 닭에게 급여할 미럼을 골로딩하기 위해 채소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렇게 채소를 미럼에게 먹여 골로딩 후 키우는 개체에게 급여하면 비타민과 영양소가 간접적으로 전달된다고 하는데 미럼에게 초코빵을 먹인다면 초코맛이 미세하게라도 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아 초코빵을 먹긴 먹네 직접 미럼을 생산하는 농가와 협업으로 판매를 시작하게 된 도시촌놈의 꼬꼬미럼을 여러분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럼의 초코빵 먹기 전과 후의 맛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먹어봤는데요. 삶은 콩? 뭐 두유? 비슷한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씹을 때 톡 소리도 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했지 좋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미럼이 초코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마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울렁거림보다 궁금증이 더 컸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먹고 있는 녀석을 잡아서 먹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네, 미럼에게서 초코맛은 1도 느끼지 못한 감탄사입니다. 하지만 뭔가 좀 더 고소한 맛이 풍부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궁금증에서 시작된 도시촌놈의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촌놈 쇼핑몰에서 좋은 품질의 미럼을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슬기롭다 유튜브 스토어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미럼 영상으로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병아리와 닭 키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시촌놈이 운영하고 있는 슬기롭다 유튜브 채널에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